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5일 금요경마 제주교차 UCC 징검다리 시작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그저께 어제 수요일날 우리 프레시 라이브에서 오늘 제주경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자, 오늘 또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제주교차 경마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조철의 실전 배팅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자,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입니다. 자, 오늘 뭐 이 녹화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큼직큼직한 또 이슈가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또 경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뭐 예견은 됐지만 갑자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속된 말로 좀 쌩까고 있었는데 갑자기 표명을 했어요. 사의 표명을. 민주당에서는 치산 XX다.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건 니네 책임이다. 뭐 서로 할 얘기들이 많죠. 조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그거는 또 조철은 또 조철의 자유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쪽은 또 불만이 또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나라 국정 운영이 어찌게 됐든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이제 또 지난주에 이어서 10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10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4개를 골랐습니다. 2경주, 이걸 제가 이런 멍청한 놈이 또 이거를 안 바꿔놨네요. 자, 2689입니다. 2689. 자, 메인 승부는 다행히 똑같아요. 6경주, 9경주. 6경주, 9경주. 똑같습니다. 2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고요. 메인 승부는 6경주와 9경주입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는 메인 한방, 메인 한방에서 몇 개 찍어 먹어갖고 상한가를 좀 때려냈는데, 이놈은 제주 경마에서 지난주에 좀 삑사리를 탔습니다. 꼬라지도 좀 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진짜 금토일 중에 제일 자신이 있던 게 제주 경마였는데, 제주 경마에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좀 화도 좀 나고, 아무튼 뭐 이번 주에 까따블로 그냥 잡아 먹으면 되죠. 그죠? 오늘 벌써 아까 제가 오전에 좀 잠깐 승마장 가서 말을 타고 왔는데, 말 타고 오니까 벌써 문자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메인 승부 찍어 먹은 게 좋았어 갖고 많이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지난주에도 제주 경마 못 했으니까 이번 주엔 잘 해라라는 의미에서 또 조철의 예상을 또 기대를 해 주신 건지, 어찌 됐든 또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 신청을 해 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뭐 현금 입금도 하시고 1877 번호로도 해 주시고, 아무튼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그래서 그래도 이 현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현금 계좌번호 다들 아시겠지만 요 아래 하단에도 있고 요 뒤에 지금 CG에 나가고 있죠. 항상 그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을 꼭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혼돈이 안 와요. 입금 계좌번호는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자, 신한은행 계좌고요. 조철의 핸드폰 번호가 입금 계좌입니다. 010-6529-0999. 그리고 또 하나, 뭐냐죠. 월정 신청. 12회 월정 신청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요 뒤에 요 새마을 계좌번호가 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자, 요것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신한은행이나 새마을이나 편리한 거 아무거나 월정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입금하시면 다 우리 운영진이 다 처리를 합니다. 우리 운영진이 이 조철의 핸드폰하고 같이 그 SNS 알림이를 신청을 해놔가지고 경마일 되면 운영진이 알아서 다 확인을 합니다. 새마을 금고 계좌나 신한은행 계좌나 요 계좌 새마을 금고 신한은행 이 계좌 전부 다 이용 가능한 거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부처는 2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이 예상 보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람입니다. 자, 요거 유튜브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을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3월 5일 금요경마. 자,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경주는 오랜만에 또 두놈 땡땡 조철의 주특기 오리지널 메이드 단통. 자 이번 이경주는요 쌍승식 단통으로 한방 세리 조질라 합니다. 자 물론 큰 배당은 아니지만 빨갱이들이 한 너덟 구멍 네 구멍 다섯 구멍 납니다. 그 중에서 한 군역 오리지널 메이드 단통으로. 쌍승식 단통으로 한 군역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본 2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쌍승식의 대가리는 1번 마 제왕의 보배입니다. 자, 1번 마 제왕의 보배. 직전 경주에 압도적인 인기리였죠. 오라여걸이라는 마필하고 근성 있게 1, 2착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대가리 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이제 걸음의 힘이 찼고 거기다가 또 더더욱 좋은 1번 게이트를 뽑아들었습니다. 이거는 쌍승식으로 왔다. 아마 그 가끔 그런 그 배당판에 가끔 그런 거 있죠. 쌍승식 배당이 복승식 배당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뭐 어떤 이런 예상가 또 우리 동료들 그런 거는 누구 스타일 요감은 안 됩니다. 그냥 아, 그 사람 스타일인가 보다 그래야지. 하, 뭐 누가 어쩐데 어쩐데 이런 남 얘기하는 놈들 치고 잘 맞추는 놈들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 예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쌍승식의 배당의 메리트라는 거는 인기 1위보다 인기 2위가 쌍승식 대가리를 놓을 때가 쌍승식의 배팅 찬스다. 어차피 인기 1위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거는 돈질 조금 하는 친구들 얘기입니다. 아니면 돈질을 안 하는 친구들이든지. 담은 0. 몇 배라도 더 먹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먹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다고 뭐 인기 2위 뒤집어서 때리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들한테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거는 걔네들 얘기고, 그거는 걔네들 얘기고, 뭐, 우리들은
조철 스타일을 보시는 분들은 조철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전 배팅을 하는 조철이가 말하는 두놈 땡땡 쌍승식 단통으로 한번 들어간다. 현장에서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거고 조철도 보는 거고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자 1번마 제왕의 부배가 담은 0.2배 0.3배가 더 나오더라도 이거는 쌍승식으로 온다. 쌍승식에 자신이 있으면 쌍승식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싫은 분들은 그냥 복승식만 때리면 되는 거고 조철은 쌍승식으로 노리고 싶은 마필이 1번마 제왕의 보배는 어떤 조건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쌍승식 대가리가 왔다. 1번마 제왕의 보배. 자 쌍승식 대가리고 직전에 같이 뛰어갖고 2착을 차지했던 2번마 진격의 힘. 그 다음에 능검 재검 받고 나오는 주행 연습까지 하고 나오는 5번마 빅스톤 원유일이 거기에 최근 천이방 1200만 경주 편성에서 뛰다가 지금 600만 이하죠. 600만원 이하. 자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6번마 발사 에너지.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외곽 선입 전개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던 7번마 미래여왕. 거기에 8번 꿈의 왕제 9번 캐슴 믿음. 자 요런 마필들까지 얼레벌레 팔려요. 그 중에 이제 2번 진격의 힘이나 7번마 미래 여왕이 조금 더 팔리고 뭐 5번 빅스톤 거기에 외곽에 8번 꿈의 왕제 9번 쾌승 믿음 요거 한 4마리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제가 상황 보고 딱 쌍승식 단통인데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3쌍이나 3복의 메리트가 있다면 3쌍 3복 노릴 놈은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쌍이나 3복으로 가고 주력 한방 때리는 배팅은 쌍승식 대가리다. 쌍승식 단통 올리 단통 먹고 시작하자 이거죠. 자 2경주입니다. 이것저것 싹 다 뽑고 1번마 제왕의 보배를 놓고 쌍승식 단통 두놈 땡땡 자 3박 4일 뛰어도 요놈 밖에 없다. 자 3쌍 배팅 하실 분들은 조철에 한 방에 엮어서 한두 방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두놈 땡땡 제왕의 승부 놓고 쌍승식 단통이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6경주 오늘은 지난주보다 약간 안정된 배당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안정된 배당이라는 게 충마가 서 있는 그런 경주가 좀 상당히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지난주는 한 반반 정도였는데 이번 주는 한 두세 경주 빼고는 축이 서 있는 경주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제주 6경주입니다. 4등급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레이팅 41에서 60까지 자 6경주입니다.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두 놈 땡땡이 아니고 요거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최대 승부처 조철 스타일 주특기죠. 대가리 놓고 후착 빨갱이들 싹 꽂고 찍어먹기 한방 정확하게 갖다 꽂아먹는 자 찍어먹기에 짜릿한 적중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바로 6경주다. 자 4등급 1000m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마 필이 있죠. 1번마 서부파워입니다. 자 요것도 현장에서 제가 앵간하면은 쌍승식으로만 한번 객기를 부릴 그럴 소지가 크다. 아까 2경주의 첫 승부도 그렇고 자 오늘 6경주의 두 번째 자 오늘 메인 승부도 그렇고 제가 쌍승식으로만 문자나 음성을 보낼 수도 있어요. 뭐 기본은 쌍복이지만 제가 그만큼 쌍승식으로 예상을 만약에 보낼 때는 그만큼 쌍승식에 어지간히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문자 보낼 때는 그냥 대부분 복승식 위주로 보내죠. 그런데 가끔 쌍복이라고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씩 쌍식이라고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팅 강도를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마 서부 파워라는 마필은, 자, 이게 이제 승급전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레이팅 40까지만 뛰다가, 자, 이번에 이제 41에서 60 한급 올라갔죠. 제주마 4등급. 덕분에 이번에 이성민이까지 태우면서 마이너스 5.5kg의 등집을 내려놨어요. 직전에 57kg 달고. 문성호 기수가 타고 그냥 가는 대로 꾹 누르고 있었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마필 가는 대로만 갖고 대가리 까고 승부했는데. 자, 이번에 또 1번 게이트까지 딱 뽑아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10번마 성공 스타입니다. 이것도 레이팅 40까지는 잘 뛰었죠. 연승 때리고 대가리 대가리. 자, 직전 경기에 1번 서부 파워와 마찬가지로 이 승급전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로 41에서 60까지 안쪽에서 내측에서 선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4착에 머물렀는데, 기실 복귀를 하다 보면 김다영 기수가 조금 성의 없이 탔습니다. 얼레벌레 좀 탔는데, 자, 요번에 만약에 제가 이게 기수가 좀 바뀌었으면은, 이거 제광이 같은 경우 상당히 열심히 탔거든. 홍건이도 그렇고. 김다현 기수가 약간 말머리가 좀 어설펐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승 기수가 야무진 놈으로 좀 바꿔갖고 나왔으면 그냥 뭐 1번 서부 파워에 한방 때릴라 그랬는데, 출주 공백도 좀 있고, 그죠? 물론 직전 경기에 레이팅 60까지 경주 거리, 뭐 60까지에서 당금질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 외곽 게이트를 밀려 있고, 자, 1번, 10번이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자, 문제는 조철이 노릴놈이 한 마리가 딱 걸려있다.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인기를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7배에서 8배까지는 봅니다. 물론 조철이 메인 한 방으로 예상하기 전까지 배당입니다. 조철이 또 메인 한 방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음성 예상 듣고 문자 받으시고 하는 분들이 돈질 조금만 하면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조철이 예측하는 배당은 한 7배에서 8배가 적정 배당이다. 현장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제주 육경주의 조철의 문자나 음성으로 승부하실 분들은, 아, 조철이가 예상 배당이 요거 한 7배, 8배 정도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뭐 얼척없이 뭐 15배, 20배 가면 그건 없는 거죠. 그죠? 배당판 땅 뚫려갖고 보면 그거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7배, 8배 예측을 하는데 한 9배, 10배 나온다. 이거는 더 때려야죠, 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당이 얼척이 없다는 거는, 제가 7배, 8배 예측을 했는데 15배, 20배 나온다.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거야.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대신 한 10배 남짓에서 7, 8배는 조철이 노리는 메인 한 방으로 충분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배당. 한 마리를 조철이 딱 째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이 있다. 자, 오늘 최대 승부처로 무조건 한배 타고, 자, 벤싼데 때리러 갑니다. 제주 육경주 간혹 가다가 조철이 그 벤싼데 때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너나 베팅해서 사쳐 먹으면 되지, 무슨 바람을 잡고 약을 팔고 하냐고 댓글을 그 씨알데없는 젖 같은 글을 쓰는 그런 친구들이 한둘 있어요. 그럼 내거안 보면 되죠. 그죠? 아니, 조철이 20년 동안 벤츠 한 대를 조철의 트레이드마크인데, 그거를 자기 듣기 싫다고 바꾸라 그러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있거나 말거나 그거는 제가 신경 쓸 계제가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메인 승부 벤츠한대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 있게 한번 때리자는 의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육경주 1번 마 서부파워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10번 마 성공스타, 이게 출주 공백도 좀 있어요. 성공스타가 아닌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신화에 갔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도끼로 한방 정확하게 타켓에 갔다 꽂아 놓을 한 놈, 이거 무조건 조철 눈깔에 걸렸다. 자, 제주 육경주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팔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자, 요것도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이 공부한 마법을 풀어드리면서 거의 90% 이상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린 오픈 승부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8경주에 조철이 뭐라 그랬나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조철 스타일 들어오시면 요거 바로 전 컨텐츠 있죠?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를 보시면 거기에 과연 대가리는 10번 마 오라스타인데 오라스타에 붙여서 뭐를 노린다? 뭐를 노린다? 어떤 놈은 불안하게 본다? 제가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지금 이 UCC를 녹화하는 시간이 목요일 저녁 지금 6시인데요. 이 시간까지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10번마 오라스타를 놓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놈 중에 한 놈, 쎄한 놈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끼리 팔리는 7번마 초시대 한방 안고 가고 기본 방어죠. 요놈에다 갖다 쑤셔 박을 놈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보고 배당짜리 하나가 더 있는데 뭐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갈지, 또한 마리 제가 배당마 보는 게 요거하고 초시대하고 같이 안고 갈 수가 있을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초시대가 3배까지만 나와라, 3배까지만 나와라. 이건 뭐 3배도 안 나오면 새 구멍은 못 가는 거죠. 초시대하고 두방 때리고 바치기를 하든 아니면 초시대를 꺾고 가든, 그죠? 초시대를 안고 가면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바치기. 조철이 노리는 놈한 놈, 초시대 한놈 방어. 만약에 초시대가 3배가 넘고 4배까지 가면 조철이 노리는 배당마 한 마리 더까지 안고 갑니다. 네. 그 나머지 하나는 3복승까지만 하면 되겠죠. 제가 요거는 어제 우리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 오픈을 해놓은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거 8경주는 어떤 마필을 가리키는지 우리 조철의 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다. 자, 10번 마 오라스타 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자, 8경주는 세 번째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네 번째 구경주입니다. 달라마 1등급이고요. 1610m 핸디캡 레이팅 71에서 200. 짱짱한 놈들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를 항상 제가 두 개씩 고르고 있는데 육경주하고 요거 구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구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딱 상한가 걸리게 한방 때릴 테니까 돈 찾아가는 일만 남았다. 요것도 달러박스 승부처가 아니고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오늘 달러박스 승부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이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후착을 압축해 가지고 어떻게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느냐가 오늘 승패가 갈려 있다.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벤츠한데 1,000만 원 딱 상한가 맞춰갖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상한가 얘기를 하니까 또 뭐가 하나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여러분들이요, 혹시나 지금 제가 그 소문을 좀 들어서 그래요. 조철이 운영을 하던 그 일본 경마 유튜브 채널 재팬 스타일의 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셨죠. 실시간 유저분들이 한 500분, 600분까지도 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손님들도 있고 그 손님들 중에 보면 뭐 어디 사이트에서 사이트 운영자들도 무지하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재팬 스타일이라는 채널이 가장 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근데 저는 아예 그 글쓰기 창에 그 사설 사이트에 어떤 그뭐 주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자동 거부가 되게 그 설정을 다 해놔가지고 아마 재팬 스타일에서는 사설 사이트 광고를 하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왔어요. 사설 운영자들이. 무슨 전화냐? 결론은 자기네들한테 소개 좀 해달라.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름 없는 놈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돈 벌라고. 제가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막말로 줬다는 건데. 그거 바보 같은 소리죠. 그래서 점잖게 그냥 웃으면서 전화 끊어요. 그러고 끊은 전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그 조철의 재팬 스타일이 들어온 그 유저분들 중에서 밴드 운영자들도 상당히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이 밴드 운영자들이 재팬 스타일에 들어오시는 일반 유저분들을 자기네들한테 땡기려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친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채팅창에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도 주고받을 수 있고, 아, 그런 것까지 내가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전화가 왔어요. 조철의 그 문자 회원님인데, 아니, 조철님, 사이트 뭐 누구랑 같이 손잡고 뭐 운영하기로 한거 사실입니까? 이런 느낌이 느닷없이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그런 거 절대 단 일도 없으니까 그런 새끼들이 있으면 절대 속지 말고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뭐 이름은 얘기를 그냥 아예 알았다고 그러면 혹시나 해서 전화 드려봤다고. 왜더 이상 제가 캐지를 않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조철은 단 1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가 아쉬워서 그거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추접스럽게 내 조철 스타일이 됐건 재팬 스타일이 됐건 그분들 아 여기 사이트 여기 좋으니까 여기 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런 말 하면 그 소문이 금방 안 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놈의 전화번호만 저한테 그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만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십시오. 바로 싸다고 날려 버릴 테니까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조철을 팔아서 재팬 스타일이나 조철 스타일을 팔아서 조철 위원님도 같이 운영을 하는 데다 있다고 식으로 얘기하는 놈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새끼들 그 전부 다 사기꾼 새끼들이니까 조철은 단 1도 관여된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뭐 지네들 먹고 사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사람
그렇게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잖아요. 막말로 지네들이 막말로 조철의 이름을 팔아서 영업이 될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아, 조철님, 내가 한 1억 줄게. 한 5억 줄게. 님이 한 몇억 준다 그러면 내가 생각 한번 해보지. 그잖아요. 그럼 내가 한한 달만 소개시켜 줄게. 이런 이김이 단돈 10원도 그럼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나 지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농담이고 그거는 조철은 단 1도 그런 거 없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유저분들 중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 작년에도 얼마나 그 새끼들 뭐 어디 사이트인가 뭐. 조철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조철 스타일에 조철 나중엔 오영렬 최홍찬 막 이러면서 내가 지랄지랄하니까 이저 이름을 바꿔가면서 조철 스타일의 패널들을 다 이름을 넣더라고. 그래갖고 그모 사이트인데 S 사이트 그 새끼 실장놈 전화번호라고 해 받아갖고 존나네 씨발 새끼들 니네들 전부 다 난리를 죽였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안 보내더라고. 아무튼 그건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조철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면 아 우리 조철이가 아니라는데 씨발놈들 사기꾼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한 군용으로 흘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갑자기 제가 그 상한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주 구경주.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그런 승부처인데. 자, 4번 마 성읍 세상입니다. 4번 마 성읍 세상.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 구경주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면서 쌍승식까지는 제가 자신을 못 하겠다. 쌍승식은 뭐올 수도 있고 이착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이착권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4번 마 성읍세상이다. 정명 1위가 계속 자가용으로 타왔고. 자, 이제 경주 거리 1610으로 내려왔지만 취입 타임 딱 잡아서 최근 늘어난 걸음걸이 그대로 이어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1600에서도 입상을 했고, 1800에서도 했고, 1700에서도 했고, 전천후 아닙니까? 거리 검증 다 됐고. 부담 중량도 직전 경주 대비해서 0.5kg 더 빠져 있고, 조건이 다 좋아요. 자, 4번만. 성읍세상. 자, 이게 후차권도 한 5두, 6두가 접전입니다. 2번마 두루, 3번마 견인불발, 뭐 5번 전농왕, 6번 강력추천, 7번 진주만, 8번 광산대로, 9번 명문군단까지. 야, 요거 그냥 군침이 딱 넘어갑니다. 제가요 어저께 수요일 프레시라이브에서 꺾는 마필 하나 둘셋넷 다섯, 자 10마리 중에 제가 꺾는 거 5마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메모 다 해놓으셨죠? 혹시 어제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못 보신 분은 바로 조철 스타일의 어제 거 프레시 라이브 보시면 탁탁탁탁탁 5마리 제가 다 쳐냈습니다. 그 중에 팔리는 놈도 서너 마리 닦여 있어요. 자, 4번마 성읍 세상을 놓고 제가 딱두방 세게 본다 그랬습니다. 두 방. 두방 세게 보고, 한 놈! 중고배당짜리 하나 딱 본다 그랬습니다. 자, 현장에서 상태 좀 보고, 배당판 상황도 좀 보고, 어떤 놈에다 주력을 때릴지, 세 방을 골라놨는데, 배당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고, 뭐 주력이 됐든, 방어가 됐든, 동등하게 세 방이 됐든,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를 해놓고 때리는 경주기 때문에, 이거는 먹을 콩이 있다. 분명히 예측권 20장 때려가지고,
1,000만 원 상한가 여러분들께 돈 찾아가실 수 있도록 멋지게 한방 시원하게 갖다 조철 스타일로 꽂을 테니까. 자, 넘버 9 구경주입니다. 자, 구경주 메인 승부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자, 요거 예측권 20장 벤싼데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갖다 한방 쉐러 조질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UCC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승부처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지금 승부처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2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메인 승부는 6경주와 9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3월 5일 금요일 제주 경마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신청해 주시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자, 이거 방송 보시고 하루 전에 오늘 입금해 놓으시면 더 수월합니다. 우리 운영자들이 일 처리하기에 입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번호 입력을 시켜 놓기 때문에 자, 뭐 저녁이건 12시건 1시건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UCC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자, 문자 신청 하실 분들은 지금 문자 신청 하셔도 되고 자, 나가시면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 제주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